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11월 2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홍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을 2015년에 있었던 성완종 리스트가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와 현재의 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있으면서 갑자기 말 바꾼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그럴까라는 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데, 홍준표가 여러분들, 미친놈이 아니거든요. 왜 홍준표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은 왜 최경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 수수를 했다는 어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어떤 증언과 진술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해서 최경환 의원의 어떤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왜 그러면 검찰은 어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의 국회, 그것도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을까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굉장한 스토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사실 오늘 국민의당이 계속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다투면서 국민의당의 끝장 토론이 사실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끝장 토론인데 여러분들 끝장 토론하면 뭔가 끝장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예상했듯이 이미 어제 결론은 어제 사실 났고 결국은 오늘 끝장 토론에서 밝혀진 것은 안철수의 말 바꾸기, 안철수의 거짓말 이런 사실 정답이 없는 끝이 없는 토론이었어요. 예, 근데 끝장을 낸다고 했는데 끝장이 날수 없는 토론이었어요. 제가 보면 끝장이 날수 없는 토론이었고 현재 안철수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호남의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세 명이 안철수를 버리고 또 독립하자니 어설픈 그런 사이가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 없는 끝장 토론이 됐을 싱거운 끝장 토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 낮에 국회에서 246호실 의총행을 했거든요.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246호실이라는 국회 본관 2층에서 했는데 제가 오늘 본관 2층에서 수많은 기자진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제가 안에서 목소리가 어떤 큰 소리가 나나 어떤 그좀 살피고 했는데요. 좀 생각 이외로 여러분들 되게 조용했어요. 조용하고 뭘 그렇게 자기네들도 이미 입장을 다들 정리한 상태라서 그렇게 큰 충돌이 없는 뭐별 하여튼 김 빠진 끝장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결국은 끝장 토론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하고 그 외에 박정희에 관한 거 그다음에 홍종학 의원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땡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더 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요.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 그리고 지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제일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땡문 뉴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5일 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95일 만에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각이 이제 마지막으로 맞춰지는 결과가 났습니다. 지금 결국은 국민의당과 어떤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협치를 포기했다라고 홍종학 장관의 임명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결국은 이진성 헌재 소장과 예산안 그리고 개혁 입법 처리까지 연계해서 어떤 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그런 어떤 대여 강공 투쟁을 여러분들 예고를 하고 있는데 자들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저쪽 애들은요
홍종학 장관 임명 포기했어도 예산안 쉽게 처리 안 해주고요. 특히 개혁 입법안을 제네가 쉽게 넘겨줄 애들도 아니고 어차피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임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종학 장관을 임명하면서 야당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라고 야당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좀 공세적으로 오늘 나오는 발언을 했어요. 야당에서 반대했던 의원들이 더 일을 잘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홍종학 장관 임명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홍종학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김상조 그리고 장하성 김상조 홍종학에 이어지는 굉장히 앞으로 경제 라인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가 많았으니까, 반대가 많았지만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홍종학 장관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홍종학 임명은 노골적 협치를 포기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에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본인도 홍종학 의원의 처지였다라 그러면 저렇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했는지, 과연 세금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저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종학 임명 강행은 문 정부의 오기 정치다라고 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오기 정치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를 더 걱정하고 있으니까 본인들 걱정부터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저는 어제 여러분들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나라가 나라다워지는구나라는 느낌을 여러분들 어디서 받았냐면요. 지금 포항에 이재민들 있죠. 포항에 이재민들의 텐트 쳐져 있는 모습. 저는 진짜 그거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거의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추운 겨울 12월, 11월까지도 그 다음 해가 넘어가야 돼요. 정말 그 어디 이불 그냥 매트리스 몇개 깔려 있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봤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저렇게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인권을 우선시하는 저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게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하지만 이게 바로 나라가 서는 바로 기초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상식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을 그렇게 해오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도자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중요한지 어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먼저다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민들에게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벌써 임시 거처로 각자 생활 공간이 보장돼 있는 그분들이 우리가 참 세월호 참사 때그 진도체육관에 있던 분들은 카메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불빛이 켜져 있는 상태로 쪽잠을 자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보면서 정말 정치라는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정무수석 인선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예, 전병원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3선의 국회의원이었고 전직 정치인 출신 민주당 안에서 내부 인사 중에서 선출하겠다라는 명백한 입장을 밝혔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음 후속 인사는 어떻게 보면 뭐 정무수석이 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는 건데 가장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청와대와
야당과의 어떤 그 관계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박근혜 정부에서의 정무수석은 현재 조윤선, 뭐 그런 라인들이 결국은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조윤선이는 국정원 돈 받아먹고 그런 짓거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후임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현재 인재풀에서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강기정 의원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장선 의원 뭐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좀 이건 예상과 빗나갔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 트럼프가 함중외교 한그 한미외교 한중외교를 다녀간 다음에 중대 발표를 한다 그랬을 때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이란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이라는 말로 사실상 좀 자극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트럼프의 국내 정치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 외교적으로 지금 성과를 꽤 거둬갖고 국내에서 인기가 꽤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언론들은 또다시 지난 대선을 끄집어내면서 트럼프 탄핵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국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할것 없이 사실상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고 신임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트럼프 정부가 국내에서 탄핵발 소식이 언론과 국회에서 말이 오고 내릴 때마다 트럼프는 이 대북 문제를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망하는 게 트럼프가 굉장히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북한을 늘 어떤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위기에 몰리면 사실상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모셔올 사람은 또 모셔와야 바른정당 추가 탈당을 예고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 김무성 의원이 상당히 넘어간 다음에 그 침묵을 했어요. 어떤 대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그 차단을 하고 언론에 내비치지 않는 정치를 했었는데, 오랜 동안의 침묵을 깨고 어떤 그 추가 탈당의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바른정당의 끝장 토론이 있던 날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달갑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을 암시하는 듯한 모셔올 사람은 또 모셔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바른정당도 시한부 정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이가 당대표를 잡으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보수 대통합이라는 어떤 물꼬를 트겠다라고 장담했기 때문에 유승민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어떤 내부 문제가 결국은 이삭줍기라고 해야 되나요?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좀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홍준표 대표가 화들짝 놀랬다고 합니다. 원내영 의원의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게 특수활동비를 나눠줬다는 홍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자, 오늘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 일부 야당 원내대표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기억에 차고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원내영 의원의 법적 조치 경고에 기억에 차고라고 하면서 또다시 말 바꾸고 발뺌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웃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MB가 안경을 바꾼 이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박 씨가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MB가 갑자기 안경을
바꿨다고 하는데 왜 안경을 바꿨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디 가기 전에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측근들이 검찰의 적폐청산 칼날을 예감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안경을 바꾸면서 자신의 향후 운명을 감지한 듯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21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청와대 시절 참모들과 모였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거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안 해도 MB 생각은 다 안다. 반말만 떨어뜨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한 참석자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MB가 이날 쓴 안경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평소 쓰던 뿔테 안경이 아니라 날렵한 티타늄 소재 안경이었다고 합니다. MB는 잡어회를 된장에 푹 찍어 먹은 뒤 평소 멀리하던 소주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가기 전에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 법이야. 그래서 바꿨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폭소가 터졌는데 그 자리에서는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이 농담치고 너무 쓸쓸했기 때문이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고요. 검찰의 적폐청산 칼날을 이명박이에게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냐는 참석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고 하면서 MB는 몇 잔을 더 마셨고 소주잔을 기울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이 동아일보의 기사는 별로 신빙성을 갖지 않는데 아주 재밌는 어떤 기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추미애 대표가 방미를 하고 돌아오면서 조선일보 좀 저리 가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좀 빠져주셔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떤 조선일보 기자를 노골적으로 불신하는 그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날 오늘 아이엠 피터님이 그날 조선일보 그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오늘 좀 글을 써서 올려주셨는데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그 추미애 대표가 방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오보라 거짓 보도로 보도를 일삼았냐면 한미 FTA 폐기 불사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방미 중이었던 추미애 대표를 가장 곤욕스럽게 만든 보도 중에 하나가 FTA 불사라는 이런 보도였는데요.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한미 FTA를 폐기를 주장했다는 보도는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공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를 굉장히 이간질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종 일베들이 맨날 추미애를 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얘네들이 추미애를 까는 이유가 딴게 아니에요. 문재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추미애를 까면 결국 그게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청와대와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국정의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문재인 정권에게 힘이 되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추미애를 욕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과 청와대를 갈라치기를 해갖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힘빼기예요. 입으로는 이명 박근혜를 욕하는 척하면서 이 신종 일베들의 전법이 바로 추미애를 끊임없이 까갖고 당을 흔들어 놓고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적폐청산이나 이런 개혁 작업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당과 청와대의 원활한 관계인데 끊임없이 민주당 당대표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미애 대표 FTA의 발언의 진실을 보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어요. 추미애 대표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는데 미국이 만약 요구가 지나치고 무리하다면 우리는 폐기라도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까지 들었다. 한마디로 현재의 그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씨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를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를 그대로 그냥 언론에다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한미 FTA도 우리가 그 뭐하러 불합리한 걸 우리가 해야 되냐. 무리하면 우리도 폐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미국에 가서 추미애 대표가 미국 측 인사에게, 추미애가 먼저 미국 측 인사에게 FTA 폐기 발언을 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조선일보 기자에게 좀 빠지슈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되고, 그동안 그러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요. 추미애 대표를 향한 조선일보의 왜곡은 2001년도에도 있었고요. 2001년 7월 6일 조선일보 일면에는 추미애 의원 취중 욕설 파문 족 같은 X 같은 조선일보라는 기사를 낸 적도 있고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도 어떤 그 계속 끊임없는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관계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분들 누가 먼저 생각나죠? 끊임없이 추미애 욕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조중동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들과 같이 추미애 탁현민을 끊임없이 흔드는 이유, 그 세력들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권을 힘빼기에 나서는 세력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여러분들 검찰의 칼날이 엄청나게 지금 10명이라는 소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일어나면 또 내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냐라는 여러분들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검찰 정치권에서는 20명이나 30명이 벌써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리도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눈만 뜨면 오늘은 누가 또 검찰의 수사 대상이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어제는 당론으로 협박하는 듯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자유한국당 안에서 두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당 지도부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원내대표 정우택을 비롯해서 친박계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최고 지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의 칼날은 자유한국당의 친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두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MBC 사장 새 후보에 어제는 제가 최승호 뉴스타파의 PD만 말씀드렸는데 이능식, 이우호 등 MBC 사장 공모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송일준 PD도 내일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최승호 PD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최승호 PD가 문재인 대통령을 뭐 공격하는 어떤 그 뉴스타파의 어떤 보도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최승호 PD도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적어도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어떤 저 민낯을 캐는 데 가장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이고 현재의 김장겸보다는 여러분들이 저는 겁낼 거 없다고 생각해요. 최승호 PD가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최승호 PD가 아무리 MBC 간다 그러고 저렇게 공정방송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그게 깐다고 그게 공정방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MBC 사장에 적어도 김장겸이 아닌 정말로 이그 김장겸이나 이그 그전에 김재철 시절에 억울하게 해직당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MBC의 주인이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최승호를 내가 미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의 김장겸보다는 훨씬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공정하게 MBC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어쨌든 저는 MBC의 그 파업 투쟁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MBC 사장에 도전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댓글들을 보니까 뭐 최승호 별루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인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최승호 PD가 그렇게 이명박을 쫓고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저 탄압이 심했던 저 시대에 뉴스타파가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삼성의 이건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수많은 진실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이 진실을 찾아 취재하고 취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어떤 그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다라고 그분들의 진실마저도 저는 깎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홍종학 장관 예, 임명을 했는데 아까 그 얘기를 좀 제가 연이어서 그 하려다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에서 반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오히려 지금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낙연 총리예요. 그렇죠? 이낙연 총리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강경화 장관이죠. 강경화 장관은 오히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정말 차기 대권 후보로도 손색이 없는 강경화 장관의 모습을 여러분들 볼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렇게 반대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너무나 정말 그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면서 정말 속 시원한 문재인 정부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렇게 정략적으로 그들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시간이 지나니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들 일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고 저는 홍종학 장관도 정말로 지난해 필리버스트에서 홍종학 장관의 경제관, 이념들, 그가 생각하는 경제 철학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홍종학 장관 같은 사람들이, 저는 사실 홍종학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 안 들어갈 때좀 서운했었거든요. 홍종학 장관이야말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남들은 국회의원 한번더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할 때, 국회의원 한번 하고 여러분들 불출마 선언하는 거고 쉽지 않아요. 그쵸?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한마디로 직업 정치인이에요. 직업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4년간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쥔, 그리고 비서관 7명, 8명을 거느린 굉장한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도 장관급이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회의원이라는 맛을 보고 나서도,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굉장히 저는, 김용익 의원님이나 홍종학 의원님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괜찮아 보였는데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선거 캠프에는 참여했지만 사실상 그 1기 내각에 참여하지 않을 때좀 서운한 게 있었는데 저는 되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홍종학 장관을 비난하는 이유가 없어요. 딴게 없어요. 진짜 내가 여러분들 이제 언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홍종학 장관을 공격해서 그러죠. 진짜 여러분들 홍종학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까놓고 얘기할까요? 탈세했어요? 그 얘기 아무도 못해요. 국민의당 기본이 탈세, 병역 면제, 병역 기피, 그다음에 별게 그 논문 표절, 홍종학 장관이 논문 표절 걸렸어요? 탈세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 얘기해 준거 홍종학 장관이 중요했습니까? 홍종학 장관의 재산이었어요, 그게? 어? 장모가 중요한 걸왜 홍종학 장관한테 난리 들이냐고. 아니, 장모면 내 와이프의 엄마인데 내 와이프의 엄마 재산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중요해라? 그걸 내낄 수가 있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쵸? 그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중요했고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다 냈고 왜 마치 홍종학 장관이 죄인이 돼서 마치 불법이라도 저지르면서 장관을 했던 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많았어요. 응?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은 홍종학 장관이 마치 불법을 저지른 사람처럼 현재 많이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저런 애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고 얼마나 홍종학 장관을 그들이 비난할 수 있는지. 응? 자유한국당 대표, 현재 어떤 뇌물죄의 대법원에 수사를 받고 앉아 계시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과거에 어땠어요? 고3 때 삼촌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왜 지금 꺼내냐라고 얘기한, 돈 냈어요? 안철수 대표? 본인이 그렇게 국민의당에서 홍종학 장관을 임명하는 걸 본인이 그렇게 떳떳합니까? 본인은 고3 때 증여받은 거 세금 냈습니까? 유승민 대표,
얼마 전에 대선에서 딸 통장에 2억 있는 거 얘기하면서 이 2억 원 어디서 있었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딸 나에게 준 것을 딸 통장에 차명 계좌로 넣어놨다. 그래갖고 걸린 다음에 세금 냈잖아요. 어? 그런 게 탈세고 그런 게 위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세법 전문가들 있죠. 우리나라에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홍종학 장관은 납세의 의무 모범 사례래요. 모범 사례. 대한민국에서 38억짜리 집을 11억 세금 내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는 모범 사례야. 내가 봐도 내 주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안 내려고 다들 난리치지? 합법적으로 38억짜리 건물 팔면서 11억 세금 낸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어? 이거는 세무 전문가들이 홍종학 장관은 모범 사례래요, 이거는.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무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인의 처지를 망각한 채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치 홍종학 장관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상속세를 납부했다 매도했으나 이는 자유한국당이 무지함에서 드러나는 형태고요. 수많은 세법 전문가들이 일침을 가했어요. 세법 전문가들은 홍종학 장관의 사례는 아주 모범적이고 양심적인 납세의 한 방법이라고, 오히려 홍종학 장관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분명히 세법 전문가들도 말을 했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테레비에 나와갖고 절세하는 방법 설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왜안 잡아가냐? 가끔 부동산 TV 채널 같은 거 보면 제가요, 어떤 걸 팔라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런 증여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다 사기꾼이네, 그럼? 어? 그런 사람분들, 그런 TV 프로 못하게 해야지, 잡아가든가. 그렇잖아, 여러분들. TV 프로에서 막그 상담하고 그러잖아. 제가 뭐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뭐 저, 아니, 절세 상담 그런 거왜 하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종학 장관은 오히려 세법 전문가들이 볼 때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고, 가장 38억짜리인가 36억짜리 건물 팔아갖고 11억 세금 내는 사람 몇명 있느냐 있나. 이재용이가 2조인가 증여받아갖고 16억 냈지? 38억에 11억, 2조에 16억. 과연 홍종학 장관이 비판받을 사람인가요? 예, 지금까지 오늘의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홍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을 말 바꾸기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준표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잔머리가 끝내줘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오늘 지난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그 당시에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와이프에게 남아서 생활비로 갖다 줬더니 그걸 와이프가 모아서 그 당시에 그거를 그 돈으로 어떤 뭐죠? 1억 2천만 원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으로 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결국은 이 발언이 여러분들 보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홍준표가 결국은 이말 바꾸는 이유를 보면 결국은 스스로가 모순에 갇히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홍준표가 지난 성완종 리스트를 덮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대표 한나라당 대표 기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그 돈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왔던 돈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더니 기탁금 출처를 국회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넘겼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나온다. 그거를 현금화해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갖다 줬다라고, 한마디로 그 돈을 와이프가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3억 원 정도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실 넘겼어요. 그다음에 이게 왜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그 당시에는 국정원이나 어떤 국회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 지금같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박근혜에게 상납이 되거나 국회로 흘러갔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자연스럽게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깐 거예요, 지가. 지가 그냥 먼저 깠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실상 지금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미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홍준표가 괜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을 지금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송환종 전 한나라당 의원의, 새누리당 의원의 이 송환종 리스트를 재점화하는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받고 있는 홍준표가 지가 자꾸 말 바꾸기를 하면서 성완종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임박해 올수 있는 만큼의 어떤 말 바꾸기로 사실 다시 그 지가 걸려 있는 사건을 지가 끄집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헛갈리면 안 돼요. 홍준표가 왜 머리가 좋냐면 잘 봐요. 성완종 뇌물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이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봤던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8년도 홍준표가 원내대표 경선 기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낸 어디서 났냐라고 하면서 검찰이 그 돈의 출처를 봤어요. 검찰은 그 당시에 홍준표가 1억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원내대표 기탁금으로 냈냐를 사실상 들여다봤거든요. 한마디로 검찰에서 그 돈의 출처를 의심하니까 자연스럽게 성완종 씨에게 돈을 받은 게 드러나면, 만약에 그게 성완종에게 돈을 받은 게 드러나면 굉장히 크게 걸리죠. 뭐죠?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뇌물죄가 적용되면 죄가 크죠. 잘 생각해봐. 그 당시에 왜 홍준표가 국회의 특수활동비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홍준표는 마누라의 비자금이라는 걸 갑자기 등장시켜요.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가 오니까 자기가 가져다 준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와이프가 3억 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원내대표 경선 자금으로 썼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면 도덕적으로는 그 당시에 홍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와이프에게 갖다 주면서 욕은 먹어요. 그치? 근데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를 벗어날 수 있는 꼼수였어요. 굉장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쵸? 그 당시에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욕은 존나게 처먹었지만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그 당시에 와이프가 비자금을 갖고 있었다는 3억 원을 신고를 안 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니 법적으로 처벌밖에 없는 선에서, 한마디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와이프 비자금을 끄집어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그쵸? 그 당시에 홍준표가 만약에 성완종 리스트에 그 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홍준표에게는 경남도지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사실상 중죄를 졌어야 되는데, 그걸 다 피해가기 위해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와이프에게 생활비로 갖다 줬다 하면서 사실상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활비 명목으로 제시를 하는 바람에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이번에 왜말 바꿨나 잘 봐요. 특활비를 생활비로 줬다. 홍준표 같이 머리 좋은 새끼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말을 지금 바꾸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예전의 발언을 그 당시에는 생활비로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와이프에게 갖다 줬는데, 이제는 특수활동비가 아닌 월급을 와이프에게 갖다 줬다 그래요. 월급을. 그건 무슨 말이냐? 홍준표가 받아 쓴 특활비는 와이프에게 생활비로 갖다 줘도 되는 돈은 아니죠. 분명히 그건 공금이에요. 공금. 그러면 이렇게 지금같이 국정원의 어떤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권이나 이런 데 흘러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현재 뭘로 처벌받아요? 횡령죄로 지금 처벌을 받을 거예요. 횡령과 뇌물. 분명히 그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업무 이외의 용도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는 그 당시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갖다 줬다라고 하면 지금 특수활동비가 엄청나게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결국은 홍준표가 횡령죄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죠. 횡령죄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거를 월급에서 갖다 줬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여러분들 의심하는 게 맞아요. 그쵸? 생각해봐. 잠시 말을 바꿔갖고 욕은 처먹을지언정 현재의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들여볼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홍준표가 지난 과거의 발언들을 밀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홍준표도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특활비도 홍준표가 결국은 공금 횡령이 돼버리잖아.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홍준표가 엄청난 장기지 이거는. 이제는 월급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들의 죄목이 횡령죄가 적용될 왜 검사 출신이잖아. 검사 출신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횡령죄나 뇌물수수죄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때 갑자기 욕 처먹는 걸 감수하면서 홍준표가 그렇게 여러분들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불과 2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저렇게 180도 말 바꾸면서 그 당시에 생활비를 줬다 그랬다가 지금은 월급으로 줬다라는 말을 바꾼 것은 결국 욕처먹을 각오로 하지만 결국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국회 특수활동비가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홍준표가 과거 발언에 의해서 홍준표는 당연히 횡령죄로 감옥에 갈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성완종 리스트를 재점화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완종 씨의 1억 원의 뇌물 수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마누라에게 생활비로 비자금을 줬다라고 생활비로 줬다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 자금을 어디서 났냐를 들여다봐 그 돈이 성완종에서 흘러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는 검찰에서도 캘수 없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핑계로 이거 진짜 머리가 좋은 거거든. 검찰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 왜 그러면 검찰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법무부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암암리에 국정원도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서로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거든. 박근혜 정부에서. 결국은 그래서 성완종 씨의 1억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자금을 등장시켰고 마누라 비자금의 출처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3억 원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4, 5천만 원 받는 것 중에서 생활비를 줬다라고 하면서 말을 마쳤고 결국은 이게 또 이제 국정원의 상납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횡령죄가 뒤집어 쓸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그걸 월급으로 자연스럽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준표가 왜 이런 잔머리를 썼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홍준표가 욕을 먹기 위해서 말 바꾼 게 아니라 결국은 홍준표가 이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어떤 언어다. 욕 먹으면 그만이거든. 홍준표 입장에서는 욕 먹으면 그만이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꼼수를 썼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진짜 적폐가 청산이 안 되고, 시도도 못하고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국회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그치? 왜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가 필요해요? 필요한 돈 있으면 영수증 처리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정세균 의장이 그래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면 스스로들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시키는 아니 그 후원도 받고 월급도 빵빵하고 엄청난 뭐 지역구에서도 그 후원금액도 뭐 1억 5천에서 2억까지 다 받고 월급도 억대로 받고 보좌관 월급도 국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자기네 돈 주는 거 없잖아요. 나는 왜 국회가 저렇게 특수활동비 스스로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왜 전액 폐지시키거나 그런 걸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수 없고요. 특히 국회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왜 영수증 없는 돈이 국회의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어떤 이런 국회도 적폐청산에 너무 멀리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도 정말 이 특수활동비, 왜 영수증 없는 돈을 왜 암암리에 그렇게 쓸 돈이 많아요, 국회에서. 그럼 본인들 돈으로 쓰면 되잖아요. 진짜 국회부터 저는 스스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욕하는 것도 좋지 않고 밝혀야 되는 것도 진실이지만, 국회부터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국회부터 특수활동비 폐지에 나서는 게 진정한 적폐청산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최경환의 1억 수수, 그치? 잘 들어봐요.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분명히 검찰에서 최경환의 뇌물죄를 성립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돈을 줬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병기예요. 그쵸? 그리고 전, 비서실장이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국정원장을 하던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니까, 응? 한마디로 최고의,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국정원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국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에서 그 청와대 국정원장이 다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박근혜 정부 인사가 그게 더욱더 웃긴 거예요.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이에게 돈을 줬다고 했어요. 근데 최경환이는 국부받지 않았대요.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최경환은 돈을 받지 않았고, 내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할복 자살을 한다 그랬어요. 응? 일단은 검찰의 수사가 오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나 혼자 준게 아니라, 한마디로 최경환이가, 여러분들 그러면 왜 자기는 받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최경환이는 왜 처음에 나는 내가 받은 일이 있으면 할복 자살하겠다라고 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최경환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배달 사고를 얘기한 거야. 배달 사고. 한마디로 국정원장이 나한테 직접 준게 아니라 누구를 배달 사고를 얘기한 거야. 배달 사고로 몰고 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병기 전 실장이 국정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나 혼자 있던 게 아니다. 나 혼자 있던 게 아니다. 다른 사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사실상 이 증거는 끝난 거야. 왜? 최경환에게 돈을 전달하는 게 이병기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잘 생각해봐. 이병기 전 실장의 말은 뭐야? 최경환에게 1억 원을 전달할 때그 당시에 나 혼자 있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치? 그러면 누군가 제3자도 최경환에게 돈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벌써 검찰은 그 사람의 신원도 파악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이병기 원장이 최경환에게 1억 원을 줬다라는 것은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국정원에서 이병기 실장이 1억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1억이라고 생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병기가 그냥 최경환에게 1억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장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1억 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1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봐봐. 잘 들어봐.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리를 해보자고. 이런 정황 증거나 뭐든 직접 돈을 줬다는 사람이 검찰에서 증언을 했으면 그냥 사실상 최경환이를 나중에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소환해갖고 조사하면 돼. 그게 일반적인 사실 뇌물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이야.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왜? 검찰은 왜 최경환이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까요? 여러분들 왜라고 생각해요?
검찰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고 최경환이가 발뺌을 해도 제3자가 최경환이 돈 줬다는 것을 증거를 들이칠 수 있는데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왜 굳이 검찰은 최경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검찰은 이미 증인 다 확보되고 돈을 줬다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검찰이 최경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해 보면요. 이건 본보기식이 아니라 검찰은 단서를 잡은 거지. 뭐냐? 그 당시에 최경환이의 위치를 봐봐요. 최경환이는 친박의 좌장이야. 친박의 좌장이고 박근혜 정권의 실권자야. 그치? 그러면 친박의 좌장이라는 사람이 서청원과 최경환이야. 서청원은 과거 차떼기 의혹으로 돈에 관해서 굉장히 총대를 맸던 사람이야. 그러면 사실상 최경환이에게 어떤 비자금이나 이런 돈을 전달하기 쉽지 않아. 그럼 검찰이 포착한 건 뭐냐? 검찰이 최경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결국 국정원의 비자금 중 30억 원 중에 없어진 돈이 30억 원이야. 없어진 돈이 30억 원이야. 아직도 국정원에서 70억 원 정도가 날라 없어졌다고 비자금이 전달됐는데 40억 원은 박근혜에게 하고 나머지 16억 원 이상이 출처를 밝힐 수가 없어. 결국 검찰이 노린 것은 친박의 좌장으로서 사실상 최경환이가 나머지 돈을 받고 나머지 친박 국회의원들 관리나 친박 의원들에게 돈을 뿌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최경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야. 이게 정확한 판단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최경환이가 한마디로 친박의 대표로 이게 돈이 분명히 검찰의 포착은 이 돈이 국회로 흘러들어간 게 뻔하고 결국은 친박 의원들이 4.13 공천을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친박 관리를 해야 되는 친박의 좌장이었던 최경환이가 결국은 대표로 국정원의 돈을 싸그리 받은 다음에 검찰이 최경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최경환의 돈을 누구누구에게 줬나 그런 리스트를 찾기 위함이었어. 내가 볼 땐. 그래서 굳이 한마디로 이병기가 지금 최경환이라고 부는, 나는 그게 이상했어. 여러분들 잘 봐요. 이병기가 너무나 쉽게 최경환이라고 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병기가 최경환이라고 단숨에 부는 건 뭐냐? 나는 그건 꼬리 자르기였던 거야. 한마디로, 최경환이가 네가 친박의 좌장이라 그러면 너는 여기서 총대를 매라야. 사실상 이병기가 출처를 알수 없는 16억 원 이상이 국정원의 이 정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몰라. 결국은 이병기가 최경환을 부른 것은 결국 최경환이가 이 모든 총대를 매라야. 한마디로 최경환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거야. 만약에 이병기가 누구 친박에 누구에게 돈을 줬고 친박에 누구에게 돈을 줬고 친박에 누구에게 돈을 줬고 친박에 누구에게 줬다 그러면 사실상 현재 자유한국당의 친박은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렇잖아. 한마디로 내가 볼 때는 이병기가 최경환을 너무 쉽게 부르더라고. 좀 이상했어. 친박의 거물을 한 방에 보는 것은 결국 이병기는 최경환으로 이 국정원 상납비를 꼬리 자르기로 1억 원 정도로 퉁치고 1억 원으로 왜 최경환이는 현재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경환이는 뭐죠? 그 중소기업 그 취업 알선 그 사건에 어떤 지금 혐의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혐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내가 볼 때는 검찰은 왜 최경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검찰이 포착한 것은 이병기가 너무 쉽게 최경환을 불었고 국정원에서도 용처를 밝히지 않는 나머지 16억 원 이상의 돈이 결국은 최경환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나머지 친박 관리, 친박 의원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며칠간 생각을 해봐도 왜 이병기가 저렇게 쉽게 불었고, 왜 최경환이는 처음에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배달 사고를 가장하려고 그랬고
이병기가 먼저 얘기한 것은 사실상 최경환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이고, 그러면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신빙성이 있을 거, 더욱더 가능성이 큰 최경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친박에서 실권자 실세 노릇이고 가장 힘 있는 역할을 했던 최경환이, 여러분들 최경환이는, 여러분들 최경환이는 왜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잡아야 되냐면, 최경환이는 여러분들 왜 크게 잡아야 되냐면,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 장관이야. 잘 생각해봐.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 장관이 가장 관여한 건 뭐냐면 4대 저 자원외교야, 자원외교. 잘 생각해봐. 최경환이는 반드시 저거는 콩밥도 오래 먹어야 되는 게, 최경환이는 이명박 시절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하면서 그 중심에 최경환과 이상득과 여러 그 당시에 왕차장이라고 했던 박영준, 사실 그 자원외교의 4인방이 누구냐면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한 명?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요 인간들이 사실상 자원외교에 엄청난 국고를 손실했던 인간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했어요? 최경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민의 돈을 사실상 탕진을 했어요. 대우조선해양, 그렇게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면 안 된다, 4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을 국고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해도 최경환과 밀실에서 여러분들 야합을 해갖고 대우조선에다가 그냥 밑 빠진 독에다가 국민의 세금을 뚫어 부었어요. 최경환이는 여러분들 이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수십조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죄가 있어요. 이 최경환이 반드시 잡아야 되고, 최경환은 일개 뇌물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 경제 부채, 이렇게 대한민국에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건설 토건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그 부채를 넘겨준 이런 최경환도 어떤 큰 역사적으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제가 오늘 준비했던 검찰을 왜 최경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나라는 것은, 검찰이 어떤 개인 사무실도 아닌 국회의원 사무실을, 그것도 국회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느 정도 최경환이 1억 원이 아닌 더 많은 돈, 국정원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친박에게 흘러갈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검찰을 왜 최경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나, 여러분들이 수긍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병기가 최경환을 쉽게 불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혐의점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친박들이 진짜 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결국은 최경환만 한 명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최경환으로 이어지는 그 친박 라인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끝장없는 국민의당 안철수의 거짓말만 확인된 결과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까 4시부터 5시에 국회에 있었어요. 국회에 있었는데, 지금 246호실에서 국민의당이 의총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의총이라는 것은 의원들만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국민의당은 어제 전동연 청정배 박지원의 평화개혁연대, 이걸로써 사실상 쫑났다고 봐야 되고, 안철수가 그 자리에서 어제 점심을 먹을 때, 안철수가 그 당시에 박주선, 박지원, 주승용 뭐 이런 사람들과 점심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통합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발 물러섰었어요. 어제 물러섰었는데, 안철수가 또 오늘 들리는 얘기가 의총장에서 또다시 통합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안철수가 호남의 입장차만 확인한 그런 얘기했고, 사실 다들 침묵 속에 때때로 정동영 의원은 거짓말이라는 강한 어조를 써가면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방금 국회에서 받은 안철수 백브리핑, 백브리핑이라는 게 뭐냐,
의총장에 나오자마자, 의총장에서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안철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회 풀단위 국회 한 명씩 질문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철수 백불 의총이 끝나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 통합 추진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하는 거는 기자 질문이에요. 오늘 모두 발언에서 통합 추진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냥 읽을게요. 우선은 제 입장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논의들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제 곧 이어서 지역위원장도 만나고 당원들과의 만남도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원내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통합 관련 설득 작업은 계속 한다고 보나, 지금은 이제 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의견들을 듣고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제 어떤 쪽으로 공론화가 이제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견 밝혔다는 건 통합이 최선이다는 말씀인가? 기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번에 의총장에서 밝혔다는 것은 통합이 최선이라는 말을 밝힌 것이냐라는 말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통합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가장 많이 날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당, 민주정당 아니겠나?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당원 의원부터 그 다음에 또 원외 지역 위원장, 그 다음에는 또 당원들까지 골고루 폭넓게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의원들 말씀 들었을 때 대표 생각 바뀐 부분도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안철수가 모두 발언을 하고 나머지 어떤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는데 오늘 다른 의원들의 말을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뀐 게 있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견 수렴의 절차다. 제 생각도 밝혔고 각 의원들 각자가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우리 당이 단합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었다. 그리고 또 다당제가 소중하고 우리 당이 그걸 만들어 왔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자부심들도 느낄 수 있었다. 계속 의원들을 모으겠다. 그다음에 기자 질문. 1부에선 통합 관련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당내 소통 안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인정 그런 부분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다른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득을 하셨나? 하하하. 예,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습니다. 그 부분은 중에 제 불찰인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자들이 이런 백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당 의총장에서 들려 나왔던 소리가 뭐냐면 지금 특히 센 말을 했던 사람이 박지원, 그다음에 정동영, 오늘 여러분들 천정배 의원은 지금 외국에 출장을 갔어요. 천정배 의원은 외국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는 참석하지 않고 어제 본인의 입장문을 발표했던 거예요. 천정배의 발언은 오늘 이란인가 어디 출장을 가서 오늘 출석을 못 해갖고 어떤 자기는 반개혁, 반문재인, 뭐 반통합을 얘기한다라고 입장을 먼저 밝혔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은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정동영에게 힘을 실어주고 밖으로 나간 형태고요. 박지원 신뢰 상실한 안철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맹렬 비난했고요. 그리고 안철수가 빅텐트를 친다고 얘기하니까 오늘 박지원이가 웃긴 얘기를 하나 했어요. 엄동설한에 텐트를 쳐서 뭐할 것이냐. 한마디로 안철수가 빅텐트를 친다니까 엄동설한에 텐트 쳐서 뭐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호남 중진 3인들은 평화개혁 연대를 출범을 강행키로 얘기를 했고 결국은 오늘은 그 안철수가 통합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쩐의 전쟁이야.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런 거고. 근데 안철수를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안철수가 여러분들 늘 주장했던 건 뭐야? 양극단. 한마디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뭐 극우 극좌 양극단의
세력에게서 다당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제3당이 어떤 그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안철수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정말 안철수의 스스로 말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 제3당을 넘어서 제2당으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이게 여러분 굉장히 포인트야. 무슨 말이냐면, 바른정당이 의석수 몇 석이라고, 여러분들 잘 봐. 안철수가 말은 바른정당과 통합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제2당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지금 현재 민주당 121석이고 자유한국당 거의 한 116석? 117석이야. 현재 국민의당 호남에 다 해봐야 40석인데 어떻게 제2당으로 간다는 거야? 결국은 뭐야? 응? 자한당과 꿈꾸는 수 있다는 거지. 자한당 한마디로 친박을 제외한. 왜 그러면 1당이 될 수도 있잖아. 자한당과 합치면 1당이 될 수도 있는데 왜 2당 소리를 했냐? 적어도 호남파의 반발이 들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전체와 합친다는 소리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친박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통합을 할 경우에는 원내 제2당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안철수의 발언을 보면 통합하면 2당. 결국은 자유한국당과도 통합의 길을 열어놓은 게 안철수의 발언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결국은 안철수가 사실상 오늘 뭐 모두 발언에서 본인은 그러니까 안철수의 전략을 딱 얘기해 드리면요, 안철수가 뭐냐면요, 오늘 의총에서는 뭐 결론 없는 끝장 토론을 했어. 그러면 대부분 의원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총을 하면 당연히 안철수가 공격을 받겠죠. 왜 그러냐면 호남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23개의 호남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해봐야 한 15명? 안철수계로 통하는 사람들은 한 15명 최대. 그럼 결국은 안철수가 여기서 의총 의원들끼리의 총회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겠죠. 반대도 많고. 그러면 안철수가 원외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실상 안철수가 이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전국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서 호남을 제외한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원외위원장, 즉 국회의원이 아니고 다음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 지역구 위원장들은 대부분 안철수에게 아무래도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겠죠. 그치? 한마디로 원내에서는 안철수가 약하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안철수가 호남의 뿌리를 두고 있는 원내 의원들보다는 밖에 나가면 뭐 부산 뭐 충청도 이런 전국에 있는 원외위원장을 다 모이면 아무래도 안철수 세력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안철수가 차차 의견을 묻겠다는 게 국회의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원외위원장을 만나보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라는 것은 안철수가 정면 돌파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안철수가 오늘 끝장 토론에서는 또 철수하는, 기존에 뭐 통합을 선언한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지금 난 국민의당 상황을 보면 늘 얘기하지만 제일 웃겨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철수 스스로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안철수와 지금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과 동상이몽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는 대권을 보니까, 호남으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연확장이 필수적이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을 넘어서 자유한국당, 비박계까지 합쳐야지 안철수는 다음 20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현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90% 이상을 찍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라는 지지율이 70% 이상을 찍고 있는 마당에 왜 반문재인 연대를 하자는 식으로 하냐. 지금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당이 어떤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고 국민의당이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호남의 민심은 적폐청산을 강하게 하는 건데 왜 안철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눈만 뜨면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 비난하냐. 이게 천정배의 말이에요, 어제. 이게 어제 여러분들 천정배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가장 안철수의 말 중에 모순이 그거예요.
자기네가 통합을 하면 3당에서 2당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다당제를 바라고 양극단 세력을 욕하던 안철수가 결국은 제2당이 된다는 거야? 뭐야? 민주당과 양극단의 중심에 서겠다는 거야. 주둥이로는, 입으로는 양극단을 비판했던 안철수가 결국은 제2당이 된다는 건 뭐야? 민주당에 맞서는 제2당이면 자기네가 양극단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게 안철수의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다당제를 부정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런 안철수의 초딩보다도 못하는 정치가 현재 국민의당의 내분의 어떤 가장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도 아니고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라는 대표가 결국은 국민의당의 이런 울고 싶은 호남파들의 뺨을 때려준 격이다라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 안철수가 결국은 통합하면 일당까지 된다. 그럼 반대파.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오늘 신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 정치라고 직설적인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은 통합은 음모다라고 직설적으로 깠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의총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안철수가 대표로서 여러분들 기조연설을 해요. 안철수가 대표로서 기조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설을 누가 했냐? 유성엽과 황주영이 했대요. 유성엽과 황주영이 했는데 특히 황주영 의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자신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데 대해 안철수 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어떤 이런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대화, 소통, 공식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민주당이나 바른정당과 통합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거 연대도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면 반박을 했던 게 황주영 의원이고 그다음 황주영 다음에 의사 발언권을 가졌던 게 누구였냐면 이용주 의원이었어요. 이용주 의원은 나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미 언론에서 밝힌 것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통합 반대론을 이용주 의원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호남의 초선인 김광수 의원도 지금 시대적 과제는 개혁과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는 아니다라고 호남의 베이스를 둔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평화개혁연대를 준비 중인 정동영 의원은 안 대표를 겨냥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직격탄을 쐈고요. 정 의원이 안 대표를 면전에다가 진실의 힘으로 정치를 하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어제는 이 말을 하고 오늘은 다른 말을 하느냐? 안 대표가 1년의 거짓말 시리즈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요구를 했고 사과하고 책임지라는 건 사실상 당대표 물러나가라는 소리가 여러분들 우회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동영 의원이 또 뭐라 그랬냐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을 쪼그러뜨려 제2당으로 올라설 기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40석 갖고 2당이 되느냐? 바른정당 다음으로 자유한국당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명한 안철수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라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이 안철수가 계속 통합을 추진하면 어떡할 생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평화개혁연대나 국민통합포럼 등 국민의당 내 의견그룹이 있다면서 안 대표가 통합을 하려면 우리는 평화개혁연대를 통해 당을 지켜나가겠다. 사실상 안철수는 뜻을 굽힐 마음이 없어요, 지금. 안철수는 뜻을 굽힐 마음도 없고 호남파 의원들도 안철수가 저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호남에서 맹주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호남파들은 손해볼 건 없겠죠. 박지원 의원은 어떤 식으로 맹비난을 했냐면 안철수 대표가 신뢰를 잃었다. 어제 오후 점심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통합 얘기는 꺼내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니 오늘 의총에서 통합이 뭐 얘기를 했다라고 통합을 벌써 꺼낸 걸 보면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면서 안철수가 신뢰를 잃었다라고 신란을 했고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요구한 것은 국민정책연구원 원장 이태규 원장을 교체를 당해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태규 원장 교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 중진은 조배숙 의원도
통합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얘기했고, 천정배 의원은 이란 출장으로 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총에 불참했지만, 천정배 의원은 공개 입장문을 내면서 바른정당은 국가 대개혁을 저지하려는 기득권 정당이다. 더구나 그 당의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까지 어우르는 중도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적폐 대통합이다. 국민의당이 반개혁, 반민심, 반문재인 적폐 연장태행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가 여러분들 호남에서 저렇게 호남파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지금은 유승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승민도 사실상 당대표의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음 달까지 어떤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에, 중도 통합에 연대를, 물꼬를 트지 못하면, 지금 바른정당도 추가 탈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안철수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국민의당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유승민은 더 나아가서 비박계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래요. 안철수가 다이렉트로 자유한국당과의 비박계와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어떻게 해. 유승민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물꼬를 터놓고 결국 유승민이 당내에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 뭐야? 자유한국당 비박계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는 자연스럽게 자기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승민이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안철수가 왜 저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서 의석수 40석인 정당이 몇명 남을지도 못하는 저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은 안철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유승민과의 어떤 비박계와의 통합이 결국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김영삼 YS에 있었던 야 3당 연합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그걸 유승민이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국민의당의 어떤 끝장 토론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끝장 토론이라는 것은 끝장을 보는 토론이에요. 그렇죠? 아무 결론도 없으면서 끝장 토론이라는 말로 이슈를 끌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답 없는 토론이 맞는 말이고요. 국민의당에서 오늘 한 끝장 토론은 끝장 없는 국민의당 토론이었다라고, 그냥 말만 끝장 내지 말고, 진짜로 끝장내는 토론이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저는 유승민과 안철수가, 우리가 역시 얘네들은 그릇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 요즘에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를 가장 망가뜨렸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를 후진성으로 몰고 왔던 세력들이 양극단 세력이라고 안철수는 얘기하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진적인 정치로 만든 것은, 영남의 보수 패권주의자들과 호남을 팔아오면서 정치했던 이 패권주의자들의 양세력이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영남의 기득권 세력들과, 호남에 썩어빠진 이, 호남 토 세력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를 지역 갈등 정치로 만들고 결국 이들에 의해서 그들은 뭐 권력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성을 면면하고 패거리 정치로 전락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봐야 돼요. 저는 진짜 적폐 중에 적폐가 사실 저 영호남을 지역구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저 지역 이기주의의 지역주의의 기생하고 있는, 지역주의에 기생하고 있는 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정치 적폐 세력들이에요. 그거를 혁파하기 위해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그 사실상 국민의당의 어떤 저 지역주의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진짜 김상곤 혁신위원장으로부터 공천개혁을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네들이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대표에서 물러나라고 하면서 가장 난리쳤던 이유가 누구보다도 자기네들이 개혁의 대상의 1호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공천을 발표하기도 전에 저렇게 의례 겁먹고, 왜? 여태까지 그 지역주의에 편중돼갖고 정치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권력을 누렸던 그 대한민국의 가장 정치를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했던 적폐 세력들이 저 영남의 기득권 보수 세력들과 호남의 지역주의를, 호남의 어떤 지역주의를 내세우면서 권력을 잡았던 양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철수와 유승민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안철수는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래놓고 그 베이스가 저 호남의 기득권, 호남 지역을 바탕으로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안철수는 시작부터가 새 정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응? 진짜 안철수가 지금, 저는 그래요. 안철수와 유승민의 현재 어떤 처해 있는 두 명의 상황을 보면 하나는 따뜻한 보수의 정치를 한다. 하나는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들이 정말로 소신 있게 새로운 정치를 하고 국민들의 공감가는 따뜻한 보수의 정치를 하면서 정말로 국민들 1,700만 명이 왜 촛불을 들었는지를 이해를 했다 그러면 지금같이 문재인 정부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정치를 입으로는 한다 그러고 따뜻한 보수라고 얘기했지만 기존의 자유한국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안철수도 그 호남의 동교동계나 호남의 호남파들에 의해서 지역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사실은 뭐냐. 절대 이제 국민들은 눈을 뜨고 봤죠. 안철수가. 나는 이번, 국민의당 파동이나 어떤 바른정당의 그 분당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확히 봤다고 생각해요. 안철수나 유승민,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갈 인물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만약에 안철수나 유승민이가 자기의 정치를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철학,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다 그러면, 정치를 이딴 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철수, 그리고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그가 혹시 대선을 끝나고 잠잠했었다 그러면, 또 안철수는 정치 내년 대선, 다음 대선 때또 불려 나와서, 굉장히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하는 코스프레를 보여줬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은 홀깍 속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승민도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실상 조용히 뒤에 물러나 있다가 나중에 또 다음 대선 때뭐 자유한국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면서 유승민이가 1, 2년 후에 전면에 나섰을 때는 마치 유승민이가 새로운 정치를 할것 같고 따뜻한 보수의 정치를 할 것이라는 많은 믿음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양, 새로운 정치를 하고 따뜻한 보수를 정치를 한다는 영남의 패권주의와 호남의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두 명의 새로운 정치인들은 사실상 이제 밑바닥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릇을 더 이상 그들은 대권을 짊어줄 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실상 대권을 짊어지려면 정치적 철학 그리고 그들은 소신도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결국은 안철수는 지금 뭐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그러고 유승민도 분당 직전 이미 분당이 돼 있고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잃은 유승민 입장에서도 결국은 유승민과 안철수는 중도 통합이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영남의 기반, 그리고 호남의 기반을 이용하려고 했고, 결국은, 정말 그들의 그릇이 밑바닥까지 나오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당이 바로 이런 어떤 내분을 겪었다고 해서요, 바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어떤 국민개혁연대가 이런 것들이 출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의 호남파도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예견을 좀 해드리면 국민의당 호남파가 근데 안철수도 이제 무조건 통합만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안철수도 이제 의총을 통해서 어떤 그자 어떤 국민의당이 결국은 통합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그 평화개혁연대라는 어떤 분명한 분당 의사를 얘기를 했고 안철수도 지금 원외위원장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앞으로 굉장히 당원 투표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아요. 원외위원장 갖고는 안 되니까 안철수가 뭐 당내 여론조사를 이태규가 돌려보면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정확히 보십시오. 안철수는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이니까 당원의 뜻에 따라서 제가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국민의당이 주저앉을 것이냐, 당원의 투표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철수는 당원 투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동안 당원 투표를 밀어붙이기 전에 가장 이제 국민의당에서 예의주시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유승민이가 과연 12월 중순까지 보수 통합의 물꼬를 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국민의당에서 분당을 생각하고 있는, 때로는 하나의 연대를 생각하고 있는 평화개혁연대, 즉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세 사람은 당장 이런 탈당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대 탈당 안 해요. 서로 나가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화개혁연대라는 걸 만들어도 당 안에서, 국민의당 안에서의 새로운 정파를 만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머니게임이에요. 왜? 지금 국민의당에서 스물 몇 명이 탈당해갖고 나가는 순간, 여태까지 국민의당 안에 있는 선거 보조금이나 당의 재산을 한마디로 빈손으로 나가는 건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안철수가 통합을 밀어붙이면 당 윤리위원회에서 힘으로 안철수 서로, 한마디로 머니게임이에요. 국민의당이 재산을 놓고 왜 호남의 터줏대감인 국민의당 의원들이 나가겠냐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중에 더러운 게임으로 이게 번질 거예요. 이게 쉽사리 여러분들 호남파들도 국민의당이라는 어떤 기호 3번을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하면서 서로 분당하거나 탈당하지 않으면서 국민의당 안에서 또 다른 정당이 생길 게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시죠? 국민의당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평화개혁연대라는, 그 의원들의 모임이 있어서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뭐 통합을 하든가 말든가, 통합을 하려면 네가 나가라! 안철수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평화개혁연대가 여러분들의 생각 같아선 분당이나 탈당을 할것 같은데 절대 탈당하지 않습니다. 이 머니게임이에요. 지금 국민의당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산이, 지금 선거 보조금도 받았고 정당 지원금도 얼마 전에 11월 15일날 국민의당에 들어왔는데 굳이 통합에 반대하는 20여 명, 즉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굳이 분당을 해서 탈당을 하고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가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안철수를 윤리위원회나 뭐 그렇게 해갖고 제명 절차를 거쳐서라도 안철수를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정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자기의 친한계 의원들만을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기점이 언제냐면요, 12월 중순, 유승민이가 현재의 추가 탈당을 막는 명분이, 현재 김문성이가 슬슬 시동을 걸었죠. 12월이 다가오니까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한달 안에 어떤 보수 대통합의 물꼬를 트겠다. 과연 비박계와의 통합을 어느 정도 진전시키냐에 따라서 안철수가 움직일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이가 저 비박과의 통합은 물꼬를 틀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예의주시할 게 뭐냐? 자유한국당에서도 12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원내대표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유승민이가 정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원내대표를 만약에 김성태가 잡냐, 홍문종이나 홍문종이 잡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그 통합의 물꼬가 틀 수도 있고, 김성태가 잡을 경우에는 어떤 바른정당의 의원들과 합당 내지 통합의 정책 연대나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있고, 첫 번째 12월 10일 날 제가 어제 방송해 드렸던 당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지역 위원장들이 어떤 친박들을 몰아내고 어떤 지역 위원장이 교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12월 10일 당무 감사에 의한 지역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교체되고 어떤 반발이 있고 친박이 순순히
지역 위원장 당무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걸 첫 번째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12월 16일 날 있을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의 영향에 따라서 유승민이 얘기했던 D-Day가 바로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후에 유승민도 정치적인 뭔가를 발표할 테고, 그 발표할 때 발표에 따라서 안철수가 통합을 그때 밀어붙일 것이냐, 그 분위기에 따라서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는 또 철수할 것이냐, 안철수가 통합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국민의당 안에서 평화개혁연대라는 또 하나의 당이 탄생할 것이고, 안철수가 과연 친한계를 딛고 보수개혁연대로 들어갈 것이냐, 국민의당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다음 달에 굉장히 핫 이슈가 많고 굉장히 빅뱅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여러분들 아마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로 시작해서 12월 10일 원내대표 그리고 유승민의 그 12월의 중순까지 보수통합에 물고, 그다음에 현재 오늘 아까 첫 번째 안철수는 당내 기반이 호남파들보다는 호남파들이 호남에서만 기반이 좋지 딴타 지역에서 전국 정당을 꿈꿨던 안철수가 사실상 지역 위원장들이 안철수에게 좀 더욱더 호의적이기 때문에 의총에서는 밀렸지만 원내위원장의 의견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투표로 붙일 가능성이 많다. 예, 그래서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달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어떤 변화, 어떤 한마디로 원내위원장이 친박들이 대거 현직 의원들을 물리치고 원내위원장이 비박계로 채우거나 그리고 원내대표가 비박계가 차지할 경우에 유승민이가 물꼬를 틀 수도 있고 결국은 안철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 근데 유승민이가 그 성공할 가능성은 내가 별로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결국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밀어붙일 것이고, 결국은 안철수는 당원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안 나가려고 머니 게임이 벌어지고 결국은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당 끝장났죠. 오늘은 사실 그 빅텐트가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안철수의 빅텐트는 빈텐트가 될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안철수가 꾸는 꿈 대권, 그리고 호남파들이 꾸는 꿈은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이런 극명한 시선이 엇갈리기 때문에 안철수와 호남파들은 도저히 같이 갈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안철수가 그렇다라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응원하거나 문재인 적폐청산을 돕는 국민의당의 스탠스를 취할 수도 없고,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항마로 나와서 자기가 보수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 꿈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안철수가 굳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도전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국민의당 스스로를 이렇게 분열로 이끄는 건 안철수가 결국은 호남에서의 어떤 지역적인 탈피를 통해서 민주 진보 세력에게 대통령 후보가 될수 없으니까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1차 합당 통합, 그리고 2차적으로 자유한국당 비박계의 통합, 결국은 다음 대선에서는 안철수는 보수의 후보로 대통령이 나오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는 안철수를 보면서 내가 안철수였으면 나는 안철수였으면 나는 다음 벌써 나는 대권 후보 1위 달렸을 것 같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안철수가 진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감각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지난 2012년 대선은 이길 수 없는 선거였어요. 나는 지금도 이긴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동원되고 군 사이버 사령부가 동원돼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은 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안철수가 결국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그 당시 후보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쵸?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를 한건 맞아요. 찝찝하지만 양보를 했어요. 지금 정말 안철수가 그 당시 같이 지지율이 엄청났어요. 막 박근혜 대 안철수 1대1 구도로 가면 문재인보다 더 앞서는 결과도 나왔고, 그때 지금 우리 방 시청자들 중에서도 지금을 거의 안철수를 정치인으로 안 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를 좋게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정말 나는 안철수가 조금이라도 민주 개혁 세력, 진보 세력의 어떤,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물러났더라도 문재인 후보에게 물려주고, 저는 그 다음 안철수가 행보만 잘했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니면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조금이나 문재인 대표가 대표 시절에 안철수 얼마나 키워주려고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많이 챙겼어요. 국정원 그 당시에 막 해킹 프로그램 사건 터졌을 때도 안철수 보러 그 위원장 맡아달라고 하고 막 그 당대표 진짜 물러나라고 했을 때 그럼 안철수 너보로 시키려고도 말을 했고 나 진짜 안철수가 멍청한 게 조금이나마 민주당을 위해서 자기가 개파 정치를 걔는 처음부터 잘못된 개파 정치를 했던 거야. 그냥 안철수가 초선의 의원으로 조용히 앉아갖고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면서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하고 민주당 안에서 정말로 안철수는 좀 바르다. 나는 이미지만 해줬다 그러면 그리고 이따 적폐청산에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권과 함께하는 제스처만 취했어도 지금 안철수는 대권 후보 부동의 1위야. 그렇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안철수는 민주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들 우리 안철수 되게 쉬웠다니까. 이미지가 너무 좋아갖고 우리가 좀 찝찝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도 양보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숙하고 있을 때 당을 다수 다시 처음부터 그 정치적인 뭐 김한길이나 이런 애들이랑 놀지 말고 자기가 의원으로서 사실 민주 그 박근혜 정권과의 치열하게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싸우고 이 민주 진보 세력에게 안철수가 그래도 희망이고 대안이다라고 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이후의 행보는 문재인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모르는 일도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번에도 문재인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을 해서 만약에 졌다라고 쳐도 안철수는 차기 대선을 확보된 상황이었거든. 그렇잖아. 나는 진짜 안철수 멍청한 것 같아. 그렇게 문재인 흔들 때 옆에서 안철수가 지금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것은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 만약에 설사 이번 경선에서 안철수 문재인이 붙어갖고 아름다운 경선을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금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말안 해도 여러분들이나 친문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전부 안철수를 여러분들을 지지했을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애당초 민주 진보 세력도 아니었고 안철수는 애당초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응? 정말 나는 내가 안철수라고 그랬으면 난 쉬운 길을 갔을 거야. 아, 무조건 문재인을 반대해갖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 되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이 철밥통 같은 문재인 지지율을 누가 잡겠어? 그 당시 문재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위기에 처하게 한게 안철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는 민주 진보 세력에게 표를 다 잃어버렸어. 다 전부 탈당하고 분당할 때 안철수가 지금 선거 앞두고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어 봐. 응? 안철수는 단번에 내가 볼 때는 이번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당내 경선에서 이겼다고 그래도 안철수는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제대로 된 정치 행보를 했고 자기가 처음에 정치하는 새로운 정치 어떤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철수는 나는 지금 부동의 대권 1위 후보였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입문한 게 사실 문재인의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사사건건 당의 김한길 한마디로 개파 정치를 시작한 거야. 처음부터 누구나 물론 개파 정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김한길과 어떤 이 반문 세력에 대열에 서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위기에 처했고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를 흔들 때 가장 선봉에 섰었고 그런 어떤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 진보 세력들이 안철수에 대한 믿음이나 조금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거든. 안철수가 그래도 문재인 대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후보에게 어떤 그러니까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 참 안철수를 많이 그래도
너그럽게 봐줬을 거라고. 근데 안철수는 그러지 않더라고. 끝까지 반문선, 여태까지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따져보면, 왜 여러분들 안철수는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세력에게 표가 안 나오냐면, 안철수가 정치 입문해갖고 이제 5년째인데, 안철수의 정치 행보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떠냐면, 모든 것이 반문에, 반문 연대에 서 있었어. 응. 그치? 그치? 모든 반문의 그 중심에 서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가 사실 자기 정치라기보다도, 문재인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대세를 읽는 판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서라도 그 당시에 호남파들을 얼마나 흔들었어. 공천개혁한다 그러면서 호남파들을 엄청 흔들고, 그, 뭐, 주승용, 뭐, 박영선, 뭐, 엄청나게 당을 흔들었을 때, 그 당시에 안철수가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문재인 지도부를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내가 보면 안철수는 깜도 안 되고 정치 감각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를 김한길 손에 끌려 들어와 갖고, 사실 하면서부터 계파의 그 당시에 비주류라고 하는 반문 세력의 선봉장에 있으면서 결국은 안철수의 정치가 끝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자기의 꿈대로 뭐 반문 그 세력의 통합을 통해서 20대 설사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래도 안철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안철수의 초등 정치 같아요. 안철수는 애시당초,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안철수의 요즘 발언이나 안철수가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서,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지난 정권 때려잡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가만 들어보면, 야, 우리가 진짜 안철수가 한때 50몇 프로나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야, 그때 우리가 속고, 혹시나, 콩깍지가 끼어갖고, 야, 정말, 우리가 진짜 안철수가 무슨 대권을 잡거나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고마워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들도 이렇게 살기 힘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버티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 당내에서 흔들고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있었고, 어떻게 그걸 다 버텼는지, 그치? 난 지금 요즘 생각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그릇이 안초딩이랑 진짜 비교될 수 없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왜?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안철수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도 단한 번도 안철수를 공격하거나 안철수를 욕하거나 비하한 적이 없어요. 대단한 정치인이에요. 그냥 기분 나쁘면 이 정도 하고 진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공격,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 적이 있어도 누구 특정 개인을 비판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뽑아놓고 나왔지만 정말 내가 보면 저런 그릇 큰 정치인은 처음 본것 같아요. 그쵸?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정치인들 뭐, 누가 자기 공격하면, 주승용 의원도 뭐, 얘기했다고 뭐, 바로 뭐, 막 그런 거 보면, 야, 참, 정치라는 게, 뭐, 3선, 4선, 뭐, 이런 중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그 소양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안철수가 왜 초딩 정치라는 소리를 듣냐,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토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토론을 보면서 마치 그 선생님한테 그 일러 바치는 초등학생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표님, 문재인 후보님, 문재인 후보님도 제가 MB의 아바타로 보이십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런 얘기가 드는데 아니라고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대표, 그 당시에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갑자기 눈을 이렇게 감아요. 눈을,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렇게 흔쾌히 해주고, 정말,
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당내 선거인데 죽자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보면 큰 형님으로서 한마디 할 수도 있었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좀 도가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캠프 측에서 문재인 후보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 어떻게 보면 큰 형님으로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한마디 정도는 할수 있었거든? 한 번을 뭐라고 안 하더라. 진짜. 난 그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를 할 수,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재명 시장에게 어떤 직격탄을 한방 날릴 수 있었고, 안희정 지사에게도 직격탄을 한번 정도는 날릴 수 있었지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 사람들도 같이 가야지 내가 대통령이 될, 이재명 시장이나 그 당시에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경선이 끝난 이후에 그 누구에도 상처를 준게 없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하지 않고 그 공격을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지지자들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날석에 전면에 나서갖고 싸우고 그러면 지지자들끼리의 싸움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묵묵히 그 공격들을 받아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꼭 지켜야 된다는 그 누구보다도 단합이 오히려 더잘 됐다고 생각하고 왜 나는 그 전략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들이나 안희정 시장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준게 없다 보니까 경선이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안희정 지사의 어떤 지지자들과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들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표를 흡수하지 않았나 저는 정말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대방 후보에게 상처를 남기면 그 경선이 끝나도 그 사람을 찍기 싫은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후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재명 시장님의 지지자들이나 안희정 지사님의 지지자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나머지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표를 모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좀 지난 어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안철수 얘기하겠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오늘 지금 지나고 나니까 참 그릇이 달랐다라는 정말 그릇이 달랐고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대통령도 참될 만한 사람이 됐고 우리가 왜 투표를 잘해야 되고 안철수나 유승민은 앞으로 정말 정치적으로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정치나 따뜻한 보수의 정치 결국은 영남의 보수 기득권들과 호남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에 이미 그들은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정치는 없고 따뜻한 보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바닥을 미리 봤기 때문에 차기에 민주정권에서의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 40년 이상 정도 민주정권이 정권 잡으면 그다음에는 어떤 보수가 그다음에는 정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해야 되냐면요. 장기 집권 한 3, 40년 하면 웬만한 적폐는 청산이 될 것이고 결국은 민주당이 보수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의 민주당 정도는 정치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40년, 3, 40년 장기 집권하면요.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대한민국의 이 적폐 청산이 어느 정도 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지금 기존의 대한민국 해방 이후 63년 동안의 이 수구 기득 보수들이 잡아놨던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잡아놨던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잘못된 이런 정치 문화 관행들이 어느 정도 바뀔 테고 3, 40년 장기 집권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보수 정당이 아마 민주당이 될 것이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마치 또 새누리당이 지금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잖아.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지나고 또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다. 미래가 없다고 지금 앞이 캄캄하지만 우리가 이왜 장기 집권해야 되냐면 30, 40년 정도 정권을 잡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정권 진짜로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발전할 테고 어느 정도 그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정치권이 된다 그러면 누가 정치를 해도 지금의 민주당 정도의 정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정권이 바뀌면 상상하기도 싫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그런 일 없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민주정권이 장기집권하는 그래야만 민주정권이 장기집권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참 잘해야 돼요. 책임감도 막중하고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프리카 TV에서 어떤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 세력들이 여기는 판치고 있는데 그들은 추미애와 탁현민 입으로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욕하면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이간질 시켜놓고 당과 청와대를 분리하려고 수작을 부르기 있죠.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 아프리카 TV에서 저 시사타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힘이 빠지면 문재인 정권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왜 추미애를 흔들고 왜 탁현민을 흔드는지 그러면 그들이 추미애와 탁현민을 흔들 때 과연 누구랑 같이 스탠스를 하고 있는지 바로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추미애를 욕하고 탁현민 사퇴를 외치는 입으로는 이명박근혜를 욕하는 신종 일베들 그들이 뒤에서는 추미애를 끊임없이 흔들고 탁현민을 흔들고 결국은 민주당을 흔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힘을 빼내려는 게 그들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제가 있는 한 내년 지방선거 앞두서 아마 발악이 시작될 거예요. 이 신종 일베들이 선거만 다가오면 발악이 여러분들 시작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저 신종 일베들에 맞서서 우리가 모든 선거를 여러분들 민주 시민 세력들이 다 이겨냈으니까 입으로만 이명박근혜를 욕하는 저 신종 일베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일베가 사라지니까 더욱더 얄밉고 간사해진 저 신종 일베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선거철이 다가오면 더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힘은 저 민주당의 힘이고 그 민주당의 힘은 국민의 지지와 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로 여러분들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